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입니다. 여러분, 매가 신상품을 리뷰하면 메뉴! 오늘의 메뉴는요, 제가 메이크업 하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품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외출을 해야 되는데요, 40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선크림은 디어 클레어스 선크림 사용할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레페리에 뷰티즌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제가 외출하기 전에 촬영을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요즘 시간 좀 어떻게 잘 배분해보겠다고 외출하기 전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보는데 너무 정신없어요. 이렇게 디어클레어스 선크림을 쫙 발라줬고요. 아, 그리고 지금 잠옷인데 택배가 오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택배 오면 새 옷을 입고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잠옷을 입고 있는데 메이크업이 끝나기 전까지 옷이 와야 될 텐데 큰일입니다. 옷이 올까요, 여러분? 나 그 옷 입고 싶은데. 쿠션은 클리오 비건에어 퓨어 블러링 쿠션 사용할게요. 오늘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강수 확률이 낮은데 카카오가 자꾸 우산을 가져가라네. 저는 클리오 베이스가 좀 제 피부에서 도톰하게 얹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원래 평소에 메이크업을 정말 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리오 제품을 쓸 때는 항상 좀 제 피부에서는 도톰하다라는 느낌이 느껴지는데 비건에어 라인은 쓸 때마다 좋은 것 같아요. 기존 비건에어 라인도 좋아했는데 이번 비건에어 라인도 되게 괜찮아요. 눈썹에 가볍게 이렇게 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랑 같이 너무 써보고 싶었어요. 페리페라에서 출시한 튤립 올로지 컬렉션 제품인데요, 이렇게 튤립이라고 적어둔 게 너무 귀엽죠? 립스틱 두 개랑 블러셔 두 개랑 섀도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섀도우가 너무 궁금했어요. 형님, 저 녀석 튤립 만들까요? 너무 못생겼어. 이거 누가 봐도 봄 라이트가 사용하면 좋은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와, 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나는 봄이 너무 좋다. 어떡해. 이거 어떡해요. 이런 거 각인 사라지면 너무 아깝겠다. 하지만 쓴다. 먼저 이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눈두덩이 좀 밝혀줄게요. 아, 뷰러 안 했다. 그러면은 뷰러 하겠다. 제가 오늘은 속눈썹 통째로 붙일 거여가지고요, 속눈썹을 대충 찝어줄게요. 바쁠 때는 가닥 속눈썹 절대 못해. 진짜 한 세월가 진짜로. 여러분은 속눈썹 붙일 때 어떤 게 가장 어려우세요? 제가 속눈썹을 정말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시작하고 메이크업을 막 배울 때부터 바로 배웠었거든요, 속눈썹 붙이는 방법을. 그래가지고 저는 감히 추측해보는 건데 그냥 일반인으로서 송자 속눈썹 잘 붙이는 건 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저 정말 속눈썹을 빠르게 휙휙 잘 붙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속눈썹 붙일 때 어떤 게 어려운지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영상을 또 한번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뷰러 대충하기로 했는데 또 꼼꼼하게 버렸어. 바쁘다 바빠. 다시 섀도우 해줄게요. 아까 같은 색으로 여기 눈앞에 샥 한번 쓸어주세요. 이렇게 반질반질한 거 그냥 섀도우로 한번 싹 터치해주세요. 너무 예쁘다, 색깔들. 그런 다음에 거의 브러쉬랑 동일한 색인데요. 그런 다음에 이거. 아, 이거 진짜 예쁘다. 반짝이. 저는 여기 눈 앞머리 쪽에 반짝이를 주는 걸 좋아해요. 제가 눈 가운데가 튀어나온 눈이어가지고 너무 가운데다가 하면은 눈이 더 튀어나온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앞쪽에다가 펄을 첫 터치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브러쉬에서 첫 터치하는 곳이 가장 고발색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첫 터치를 어디에 하냐가 가장 중요해요. 이 두 가지 색을 섞어서 음영을 줄게요. 저희 집이 이 시간 되면 해가 너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색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아닌가? 잘 보이려나? 이렇게까지 해줬고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이렇게 아이라인 그려줬고요. 인조 속눈썹을 붙여주겠습니다. 더 툴랩 인조 속눈썹이고요. 이번에 통째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속눈썹 붙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풀을 바른 다음에 말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살짝 말랐을 때가 접착력이 확 높아지거든요. 눈두덩이 가운데 딱 붙여주고 뒤쪽이든 앞쪽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곳 먼저 붙이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짝 이제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초간단! 제가 오늘 붙인 거는 9mm여가지고 살짝 짧죠? 아, 그리고 여러분, 속눈썹 붙일 때 많이들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트위저예요, 집게. 왜냐면 이 집게가 깨끗하지 않으면 이렇게 붙이다가 막 이 집게에 속눈썹이 딸려가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눈썹 집게는 항상 깨끗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속눈썹 앞쪽과 뒤쪽은 좀 도톰하게 발라주시면 덜 떨어져요. 덜 떨어져? 똑같이 가운데다가 톡 붙이고
눈 앞머리든 눈 뒷머리든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먼저 당겨서 붙여주세요. 어때요? 진짜 빨리 붙이죠? 그리고 기존 속눈썹이랑 인조 속눈썹이랑 이어 붙여주는 거는 이 미샤 마스카라로 한번 해줄게요. 요거는 투명이거든요? 두꺼워지지 않게 내 속눈썹을 붙여줍니다. 근데 이게 자칫하면 내 속눈썹이 좀 처져요. 이렇게 축축. 이게 되게 에센스 같은 느낌으로 발리거든요. 그래서 처지기 때문에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로 한번 고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여러 번 터치하면 두꺼워지기 때문에 가볍게 한두 번만 터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어때요? 원래 내 속눈썹이랑 분리되는 거 없이 잘 붙었죠? 반대편도 똑같이 미샤 마스카라로 결정리를 다 해주신 다음에 배송이 완료됐대요 여러분! 에뛰드로는 가볍게 살짝 고정을 해줍니다. 내 속눈썹이랑 분리되는 거 없이 너무 잘 붙었죠? 만약에 내 속눈썹이 좀 분리됐다 하시면 불고데기 해주시면 돼요. 불필요한 마스카라가 살짝 녹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마스카라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제가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여러분 옷이 왔어요. 너무 좋네. 아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까매? 빨리 메이크업을 마저 하겠습니다. 그럼 아이 메이크업 좀 마무리할게요. 이 반짝이를 사용해가지고 눈두덩이에 좀 더 반짝임을 더해줄게요. 이렇게 콩 찍으니까 튤립 모양대로 찍혀 나왔어요. 너무 귀여운데? 역시 반짝이는 손으로 발라야지 살아나요. 아 예쁘다! 아 너무 좋다. 여러분 나 진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볼 피부 해볼게요. 이거 퓨어 블러링 반반 리뷰 궁금한 제품들 있으면 여러분 댓글로 말해주세요. 제가 반반 리뷰 준비해볼게요. 이거 퓨어 블러링 되게 괜찮아요. 이 만족감이 제가 비벨벳 썼을 때랑 좀 닮아가지고 제형도 좀 닮았나 했는데 퓨어 블러링이 좀 더 보송보송합니다. 왜 이렇게 거울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볼에서 반질반질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 이렇게 좀 많이 매트한 아이들은 이 브러쉬 사용해가지고 코 모공 메꿔주면 좋아요. 이 브러쉬 진짜 좋아요. 코 모공을 그냥 막 그냥 숨겨줘. 나 원래 모공 없었던 사람처럼 만들어줘요. 요 브러쉬 사용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여기 콩콩콩 찡긋 나면 바로 쓰는 게 아니고 무조건 덜어내세요. 무조건 많이 덜어내고 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안 묻어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덜어낸 다음에 모공을 메꿔줘야지 모공이 정말 깔끔하게 메꿔져요. 이 브러쉬 너무너무 좋아. 여기 나비존이랑 코 모공이랑 너무 깔끔하게 메꿔줘요. 이렇게 코 모공 메꿔줬고요.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2차 커버 해볼게요. 이거 클리오에서 느낄 수 없는 가벼움이에요, 정말. 클리오는 약간 찰흙 같다고 해야 되나? 피부에 이렇게 촥! 이렇게 달라붙는 느낌들 있잖아요, 제품들이. 킬커버 라인들이. 근데 이거 퓨어 블러링은 진짜 가벼워. 피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메뉴여가지고 새로운 제품 써야 되는데 쉐딩... 페리페라에서 리뉴얼이 되었던데 아직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에뛰드 제품 사용할게요. 애교살은 요거랑 요거 사용해볼게요. 너무 예쁘다. 와, 저 애교살에 핑크하는 거 좋아하는데 오늘은 코랄인데 너무 예쁘네요. 요거? 요걸로 반짝이 해줄게요. 근데 큰 글리터에 입자가 없어가지고 하나를 좀 얹어주고 싶은데 3C 얹어줄게요. 이렇게 얹어주겠습니다. 자, 블러셔가 18호, 19호가 있는데요.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네요. 요거 양볼에 한번 사용해볼게요. 먼저 18호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흰빛이 많이 섞인 은은한 코랄색이 약간 파우더하는 느낌으로 사용하기 좋고요. 아 여러분 저 퍼스널 컬러 예약했어요. 자꾸 추정으로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길래 그냥 퍼스널 컬러 예약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퍼스널 컬러는 뭘까요? 18호는 정말 은은하게 이렇게 발색이 되고요. 이제 19호로 조금 더 채도를 얹어주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하철을 타야 돼가지고 결국 마스크 때문에 긁힐 것 같긴 하는데 기분 좋으니까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아 이건 봄이다 봄. 여리여리한 것이 14호, 15호 색인데요. 제가 매트립이 너무 안 어울려요. 그래가지고 에스쁘아 틴트를 사용을 할게요. 페리페라 14호로 오버립을 해줄게요. 제가 입술이 너무 쪼글쪼글하고 건조해가지고 매트립을 입술 전체에 바르면 시간 지나서 제가 좀 힘들더라고요. 아 근데 색이 진짜 예쁘네요. 오버립 잘 되는 거 느껴지세요? 아 너무 예뻐. 아 너무 예쁘다. 아 내가 오늘 이거를 외출 전에 찍는 게 아니었어. 이 리액션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게 진짜 너무 아쉽다. 아 너무 예쁜데? 경주 가고 싶잖아. 여러분 저는 봄만 되면 경주가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에스쁘아 틴트 사용할게요. 나
아 잠깐만 이거 찬송가 찬송가가 갑자기 나왔어. 어떡하냐? 어떡하냐고. 느껴지세요? 이번 에스쁘아 틴트 전색상 살 걸 그랬나봐. 색이 너무 예쁘네. 너무 마음에 들어. 아 근데 나 블러셔를 조금 더 얹고 싶은데 여기서 같은 색을 더 하면은 좀 뭉칠 수 있으니까 짜라라. 저의 셔츠를 보신 분들은 아시죠? 짜라라. 샤넬 우빔을 한번 쏘아 죽었습니다. 아 이거 몇 번 쓰지도 않았는데 각인이 점점 사라질라 그래요. 요거거든 요거거든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그냥 남은 걸로 코끝에 한번 샥 해주고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빠르게 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사랑해요.